그리고 이제 그 이제 아파텔의 위치가 이제 상업적이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준주거 지역 같이 이렇게 좋은 이제 발달된 부분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몇 번 이제 뭐 그 뭐 숙박을 좀 해보면은 대로변에 있는 것들은 좀 시끄럽더라고요. 아, 소음 문제. 네, 소음 문제. 네. 소음 문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는 사실은 네. 아주 간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뒤에 뭐 지역별 뭐 수자처를 말씀드릴 때 아마도 언급을 드릴 네. 수밖에 없겠지만 네. 소음 그렇지 않은 이제 아파트 단지를 찾으면 되죠. 그 기준이 뭐냐면 네. 결국 택지지구를 찾으시면 됩니다. 택지지구를 어떤 네. 지역이든 택지지구 아파트를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공간이 정해져 있고 공급이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 소음에서 그만큼 덜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라면 일반적으로 가족 단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존처럼 뭐 대부분 뭐 큰 이제 길가에 있어서 네. 뭐 유흥가나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소음 발생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책에서 이제 아파트를 이기는 아파텔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아파텔이 아파트를 이길 수 있다. 네. 어떤 것들인가요? 사실은 제가 제일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네. 이게 사실 성공하는 아파트의 8가지 조건 중 마지막 8가지입니다. 사실 이거를 좀 따로 떼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그만큼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다 하더라도 네. 여기 말씀드린 아파트를 이기는 요소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아파텔은 아파트의 키 맞추기밖에 머무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조건을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군. 그리고 직주 근접성 그리고 주변 환경인데요. 네. 첫 번째 학군을 예로 들면 학군은 초등학교와 학원가를 저는 중심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도보로 만 갈 수가 있고 네네. 중고등학교는 뭐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그쵸? 자전거를 네. 이용해서도 갈 수 있기 때문이고요. 네네. 학원가 같은 경우는 또 생기기가 자연적으로 생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원가와 초등학교가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특히나 이 초등학교는 지금 전국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텔,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는 아파텔이 다섯 곳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초품화 아파텔 같은 경우는 특히 희소성에서 강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학원가 역시 신설 어렵다는 것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직주 근접성인데요. 네네.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 마곡지구나 서울의 네. 마곡지구나 아니면 경기도 성남의 판교지구와 같은 곳들에 네. 더 가까운 아파텔이라면 네. 그보다 먼 아파트보다 훨씬 더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주변 환경은 이제 뭐 좀 세 가지로 보통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인근 아파트에 동일한 아파텔의 평형이 얼마나 있느냐. 결국 아파텔이 84제곱미터 25평형이 있다고 할 때 네. 주변 아파트의 25평형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불리해지는 거죠. 경쟁력을 잃게 되는 요인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스타필드 효과라고 얘기하는 이 대형 네. 쇼핑몰입니다. 스타필드 효과는 스타필드 뭐 하남이나 고양, 안성, 뭐 부천, 명지와 같은 인근에 있는 주택들의 시세가 가장 빠르게 오른다라고 네. 해서 붙여진 뭐 뜻이고요. 그리고 대형 병원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결국 노령화가 빨리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대형 병원 여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이나 하천 그리고 호수공원 같은 게 인근에 있을수록 시세가 빨리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뭐 대표적인 예가 광교, 네. 뭐 동탄, 일산 같은 지역의 아파텔이라고 예를 들 수 있겠죠. 이런 이제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성공하는 아파트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오늘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그 25평형이 적을수록 좋다. 이제 84제곱미터 아파트와 동일한 25평형이 적을수록 좋다는 말은 그러니까 주변 아파트가 다 대형인데 네. 이 아파트는 이제 25평형이 있다고 하면은 네, 훨씬 그렇죠.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상당히 네. 강점을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 주변 아파트들이 어떻게 평형이 구성되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아,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아파트 분양가나 매매 가격 못지않게 네. 아파트 평형대가 얼마나 더 많은지 그리고 네. 그 평형대가 몇 세대나 되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수요를 제가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결이 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이라고 치면은 아파트가 가격이 비싼 거죠. 일반적으로는 같은 동일한 평형이라면 이제 25평 네, 같은 25평 네, 실평수 기준으로 해서. 맞습니다. 보통은 아파트가 네. 더 비싼 경우가 많은데 네. 말씀드렸던 8가지 조건에 네. 부합한 아파텔은 오히려 네. 아파텔이 같은 평형이 더 비싼 경우도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해주신 이제 아파트를 이기는 아파텔은 뭐 퍼센티지라든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거는 뭐 제
제 책에도 네. 사실은 뭐 따로 이제 분양 단지 네. 21곳 정도를 선정을 해서 공을 들인 바 있는데요. 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일단 수도권에만 한 역 한 21곳의 단지 정도는 충분히 아파트보다 아파트의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단지들은 실제로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방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략적인 퍼센트를 본다면 저는 물론 이제 이 아파트는 수도권에 한정해서 생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략 그 정도는 전체 아파트를 한 10% 정도, 10% 정도. 네, 그 정도로 저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이제 그 아파텔 그 뭐 다 임장 다니시면서 그 정리 카페에 정리하시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책까지 내시게 된 거잖아요. 임장을 어떻게 하셨길래 마이너스 프리미어에서 나홀로 확신을 가지고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임장하신 거예요? 아, 임장은 사실 아파트 임장과 아파트 임장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아파트 임장 이외에 아파트 네. 임장에서만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네. 오늘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아파트 임장은 아파트와 다르게 평일 오후여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 네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네. 평일 오후가 네. 가족 단위 거주층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아파트는 거의 가족 단위 거주가 많기 때문에 사실 네.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없지만 네. 아파트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뭐 크기의 면적에 따라서 대충 거주층을 예상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실제 임장을 가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일 오후에 가서 유모차를 끄는 젊은 주부들이 많은지 그리고 학교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봐야 실제 거주층이 가족 단위가 많은가를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이 채광 때문입니다. 채광. 시간별로 바뀌는 채광인데요. 아파트의 경우라면 지금 네. 뭐 직방이나 이런 어플을 이용하시면 그쵸. 시간별 채광 확인 네.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오피스텔은 확인이 안 돼요. 아직 정보가 네, 정보가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이나 층별에 따라서 채광이 어떻게 바뀌는지 평일 오후 뭐 1시부터 4시까지 네. 특정한 자리에서 뭐 지켜보거나 흐름을 보셔야 얼마나 채광이 잘 들어오는지를 네.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아파텔은 아파트와 다르게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주로 많이 건설이 그렇죠.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위락시설, 유흥시설이 많이 없는지 네. 그리고 가족 단위가 거주하기 용이한 뭐 도서관, 학교, 학원, 병원 이런 부분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확인을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관 간격, 네. 사실 지금 말씀드렸죠. 네. 아파트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아파텔이 동관 간격이 좁은 경우가 그쵸, 있기 그쵸. 때문에 네. 혹시 이 아파텔이 전망을 네. 아파텔 뷰를 가리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까지 해보시면 아주 완벽하게 네, 임장을 마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임장이 좀 더 까다롭네요. 네,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가지고 아파트보다 정보가 조금 더 적은 건 사실이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체 좀 이제 뭐 특정 단지를 언급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좀 유망 지역 정도는 말씀해 주시지 않냐? 네, 네 맞습니다. 네, 좀 몇 개 말씀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아까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수도권 네. 유망 단지는 제가 책에 별도 부록으로 21곳 정도로 그쵸? 선정해서 공유를 네. 드린 바 있고요. 네. 이제 지역별로 한번 좀 따져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 대도시, 소도시 상황이 이제 모두 다릅니다. 서울을 단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은 지금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자리 자체가 사실상 거의 없죠, 없습니다. 부지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따라서 뉴타운이나 아니면은 택지지구 근처에 단지를 노려보시면 좋은 상황입니다. 네. 단적으로 예를 들면 청량리역 인근이나 아니면 신내동 망우동 주변에 저기 양원지구 이쪽을 노려보시면 훨씬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서울의 지역 특성상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제 흔치 않 이제 거의 분양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서울에 접근하실 때는 말씀드린 두 가지에 근거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예를 들면 네네. 경기도는 조금 더 서울과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되죠.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3대 업무지구 말씀드렸던 서울 3대 업무지구를 중 한 곳이라도 최소한 30분 이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곳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파텔이 단순하게 택지지구뿐만 아니라 네. 아파텔이 밀집하면 밀집할수록 네. 그 택지지구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네. 아파텔 밀집한 택지지구를 노리셔라. 네. 대표적인 곳이 네. 고양시 킨텍스 지구나 삼성 지구, 뭐 성남 판교 지구, 그리고 뭐 광교 지구 같은 곳들이 있겠죠. 이렇게 아파트들이 밀집된 곳을 선택하여야 시세를 훨씬 더 빨리 견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심을 해야 되셔야 될 부분은 이미 경기도 아파트는 좀 시세가 높죠. 높기 때문에 저평가된 단지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평가된 단지를 보는 법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인프라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 5년 뒤에는 확실히 달라질 곳, 상가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신축 택지지구들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뭐 향동지구, 더근지구 같은 곳들이 있겠죠. 교통이 확실히 개선될 곳, 이런 곳을 노려보는 방법도 있겠고, 두 번째는 지금 고평가된 지역의 인근 대안 지역을 좀 찾아봐라. 예를 들면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광교지구는 지금 호수공원, 광교호수공원을 둘러싸고 북쪽 아파트들 시세가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지하철이 좀 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상업시설, 뭐 생활편의시설 밀집해서 더 유리하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결국 광교호수공원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면 광교호수공원을 남쪽에서 볼 수 있는, 남쪽 뷰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사실은 더 전망은 좋거든요. 거기에서 그쪽 부분, 결국 원천동 사거리 이쪽이 결국 교통호재도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런 단지들은 광교호수공원을 남쪽 뷰로 볼 수 있지만 다 시세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곳을 선택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인천은 사실 인천은 지금 좀 드리기가 좀 난감한 부분이 적정 수요가 다시 23년 적정 수요 대비해서 23년까지 공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송도나 청라에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저는 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인천은 특히 5년 뒤에 천지 개벽할 이 동네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통사가 들어오고 직주 근접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대형 뭐 상권들이 들어오는 청라지구가 저는 가장 매력적으로 지금 보이고요. 인천은 결국은 이 교통을 보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KTX나 GTX 그리고 7호선이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뭐 현재 신축 예정인 새로 들어올 예정인 하객역 근처 위추월구 쪽은 그쪽에 집중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방 대도시도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방은 사실 조금 저는 아파트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지만 지방 쪽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아파트 특성상 역세권의 가치가 낮죠. 그쵸,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도 건설할 땅이 이미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2030, 저희가 주 수요층이라고 생각하는 2030 청년층의 이탈이 가장 높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지방 아파트 투자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하지만 단적으로 예를 들면 대전과 광주 그리고 경북 경남권, 대구, 부산, 울산 이 두 가지를 좀 따로 떼어놓고 보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파트 노후화율과 신축 선호도 그리고 이제 청년층 인구 이탈 때문인데요. 단적으로 광주, 대전 이쪽 지역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대전 지역은 아파트 노후화율이 지금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적정 수요보다 공급은 2022년에 다소 높지만 23년부터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 아파트는 아직 기회가 있고 특히 뭐 도안 신도시 같은 부분들은 더 강점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 광역시는 반대로 보면 신축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이 지표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광주 광역시 미분양은 현재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신축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곳이고요. 따라서 하지만 지금 저희가 주로 거론하는 상무지구 이런 쪽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아예 없습니다. 전무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뭐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하면 이 대단지 아파트들이 상무지구에 들어선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투자 적기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자치시, 세종자치시 같은 경우는 조금 최근에 뭐 전세가율도 많이 떨어지고 시세가 많이 하락하면서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요. 세종자치시의 투자 시기는 저는 지금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현재 전세가율은 약 45%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 이 수준이 전국 평균인 66% 정도까지 전국 평균이 물론 바뀔 수는 있겠지만요. 전국 평균에 근접할 때 결국은 어쩐 2028년에 호재가 있잖아요. 개발 호재. 결국 정부 청사와 국회의사당 부지 그 근처에 아마 이 호수공원 위주로 아파트를 들어설 건데요. 세종호수공원 그리고 중앙공원 근처에 대단지 아파트를 결국은 분양을 할 거고 그 시기는 정말 투자에 매수에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반대로 대구 경북권 그리고 이제 부산 울산 경남권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단적인 이유가 일단 이 세 군데 지역이 최근 2030 청년층의 인구 이탈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세종시가 지금 시세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인구 이탈은 오히려 적고 인구 유입이 2030 청년층의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반대로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유출이 전국의 1, 2, 3위 특히 2030 인구 유출이 가장 많다. 청년층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제가 아파트 투자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요. 특히나 이들 지역의 대구는 적정 수요보다 2024년까지 특히 공급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 부산, 대구, 울산 지역에 좀 우려되는 부분은 대구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아파텔이 100세대 미만 아파텔은 분양권 전매가 무제한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일시적인 호황이 좀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시적인 호황 때문에 뭐 분위기가 살아났다, 아파텔 투자 적기다라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뭐 부산 연제구나 해운대구, 울산 남구와 같이 아파트 투자에 뭐 시세가 오르거나 이런 분위기는 있지만 이런 시세, 이런 지역의 아파트 시세 흐름과는 아파텔은 반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투자에 유의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저는 KTX 주변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규제 지역 아닌 비규제 지역 쪽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유리할 거다. 대표적인 곳이 뭐 KTX 천안 아산역 근처라고 보겠죠. 네. 실제로 그 주변에 세르르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런 쪽은 대신에 투룸 이하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쓰리룸 이상이 되어야 수요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쭉 이제 전망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많이 나온 게 결국에는 2030 인구 수 그리고 신축에 대한 수요 공급. 그렇죠.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네. 이 둘 중에 어떤 걸 더 중요하게 보세요? 사실 이거를 어떤 특정하게 퍼센트로 딱 정해서 이게 1순위다 저게 2순위다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신축 선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신축 선호 현상은 여전하지만 아파트 신축 공급이 거의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결국 신축이 대부분의 아파트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말씀드렸던 것이고 네네. 2030 인구 유출은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신도부 특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청약을 미리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네네.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거를 어떤 어디가 우선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네네. 지방 아파트를 볼 때는 네네. 1순위, 2순위 둘 다 순위에 상관없이 둘 다 좀 기준을 놓고 높게 좀 평가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요소가 근데 꼬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2030 유출이 됐는데 신축에 대한 수요가 너무 공급이 너무 없다라든지 꼬였을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사실은 이런 부분도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도권, 그래서 제가 수도권에 한정해서 보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수도권에 지금 청년 인구는 늘고 있고 특히나 1, 2인 가구 경우도 더 늘고 있죠. 그래서 수도권은 사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신축 선호 현상은 꾸준하고 그리고 계속 인구도 청년층 인구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시도권 아파트에 좀 투자에 주목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이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규제를 엄청 했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좀 풀어줄 걸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조금씩 뭐 풀고 있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파트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사실은 그동안에 부동산이 폭등했던 시기 정부들의 특징이 공급은 충분하다는 기존 하에 수요 억제책을 써왔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정부 때부터는 공급을 늘리고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했지만 네네. 사실은 최근에 발표된 정책들을 보면 좀 미봉책이다라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면 아파트의 방향 같은 게 보일 것 같거든요. 네네.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아마 윤석열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세금, 두 번째가 제도, 세 번째가 대출 측면이죠. 일단 뭐 측면부터 대출 측면부터 한번 언급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LTV 생애 최초 구매자에 한해서는 LTV를 80%까지 풀어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DSR 규제는 여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최근에 기사를 보면 뭐 한도를 DSR 기준 그대로 두고 한도는 대신에 5억까지 현재는 1억이거든요. 1억인데 5억까지 늘리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정책이 적용이 된다면 수도권에 아파트 한 6억에서 8억 원대 아파트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생애 최초 대출은 그리고 주택에 한정된 겁니다. 아파트나 빌라를 살 때만 LTV 80%가 되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먼저 매수를 하거나 그 이후에 매수를 해도 생애 최초 아파트 80% 대출 받는 제약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입장에서 오히려 가용할 수 있는 다양성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제도의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면 첫 번째는 청약제도 개편입니다. 지금은 가점제 비율을 좀 낮추고 초점제를 늘리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공급의 확대죠. 5년간 약 270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지만 일기 신도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것이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부활한다는 측면이 있었죠.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특징 강점이 있잖아요. 세금 절세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된다면 아파트를 주는 영향은 크겠죠.
하지만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특별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가 필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가 돼야만 해결될 네. 수 있는 부분이므로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단기적으로 해결될 네.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뭐 기타 이외에도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네. 상생임대인 제도나 아니면 최근에 규제 지역을 일부 해제를 하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들도 동일한 상황이니까 정책의 흐름을 예의주시를 하면 네. 또 훨씬 더 인사이트를 넓혀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세금 네. 측면인데요. 세금은 뭐 지금 양도세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완화가 됐죠. 다주택자 네. 양도세 중과 부분을 1년간 유예를 지금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5월까지는 유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 총선을 고려하면 아마도 1년 더 연장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하급지 공급을 증가해주는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의 가격도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사실 제일 변수죠. 네. 실세는 지금 뭐 생애 최초 200만 원 감면을 네. 해줬지만 네. 사실 이게 뭐 상속, 증여, 뭐 친축 취득 때는 적용이 되지도 않고요. 그쵸.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실효성에 사실상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취득세가 결국은 8%, 12%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네. 이들 취득세가 얼마나 인하가 되느냐 이 부분이 결국은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고 취득세 인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아파트에는 영향을 사실 미칠 수밖에 없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종부세는 최근에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를 했고 그걸 단일화 인하를 했지만 결국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이에요. 네네. 너무 이제 다양한 세금이 많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신에 지금 종부세는 국세고요. 저기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필요합니다. 네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은 실제로 적용을 하지를 못했어요. 이번에도 아마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은 좀 어렵지 않을까 세금 측면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제 최근에 오피스텔 뭐 주택수 제외 같은 이런 부분까지도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곤 있지만 이런 정책의 어떤 발표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일일비하기보다는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8가지 조건 말씀드렸던 이 필수 조건을 갖춘 아파트라면 결국은 실거주 만족도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 정책보다는 실거주 만족도라는 아파트의 강점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뭐 아파트의 강점이 없어지고 이런 게 전혀 없네요. 들어보니까 사실은 뭐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은 네. 있죠. 취득세는 임대사업자 부분이 있지만 사실 쉽게 결정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장이나 전망이 좀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지금 뭐 전문가마다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어떤 분은 다시 올라간다 아니면은 이제 시장이 하락이 시작됐다 네네. 갈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사실 다 아파트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은 뭐 사실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저도 뭐 글을 블로그에 쓰기도 했었는데요. 네네네. 일단 현재 전망을 알아야 향후 전망을 또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 아파트 하락장 이제 시작됐다. 더 떨어진다. 뭐 30% 이상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그쵸. 아파트도 이제 상황이 같은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네네네. 있어서 또 자료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일단 KB 부동산 통계 기준으로 네. 매매가 상승률은 22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했을 때 아파트는 1.4%, 오피스텔은 1.9% 상승을 했습니다. 오히려 네. 오피스텔이 더 오른 거죠. 자, 서울로 예를 들어봐도 서울 오피스텔은 3% 오를 동안 네. 서울 아파트는 2.5% 상승에 그쳤습니다. 네네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투룸 이상 수도권 아파트라면 오피스텔 전체의 상승률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룸 이상 아파트는 더 이거보다 높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은 아까 지속해서 좀 말씀드린 바 있죠. 네네. 아파트는 21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네. 오피스텔은 지금 20년 수준을 떨어졌지만 유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황금성은 오히려 지금 오피스텔이 더 나은 상황이다. 네. 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가율을 예를 들어보면 네. 전세가율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아파트는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전국은 66% 네. 그리고 지금 서울은 50%도 채 미치지 못하죠. 하지만 반면에 오피스텔 상황은 정반대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꾸준히 상승을 해서 84%까지 이르고 있죠. 네. 하지만 아까 한번 질문을 하셨지만 뭐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은 87%까지 전세가율이 높아져서 네. 깡통 전세 그쵸.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네. 반면에 40제곱미터 이하는 지금 82% 그리고
저기 밑에 있던 뭐 60제곱미터 네. 이상은 지금 78%, 네. 85제곱미터 이상은 72%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투자 적기, 안정적인 상황이다 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안정적인 세 가지죠. 매매가 상승률과 전세가율 그리고 거래량을 봤을 때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황은 절대 동일하지 않다. 오히려 오피스텔이 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결국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부동산 입지가 중요한데 사실 대부분 이제 오피스텔은 안 오른다라는 이제 편견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의 구축 오피스텔이 대부분 업무용이었고 실제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가장 먼저 하락을 했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거주 만족도가 높고 투자 편의성이 높다면 그 구주택은 절대 그것만 하락한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 이 아파텔은 결국은 우상향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도 역시 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습니다. 21년에 오피스텔이 오른 거는 규제, 아파트 그쵸, 규제에 예. 대한 예. 반사 이익 때문입니다. 그리고 22년 들어서 오피스텔이 생각만큼 안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거는 지금 금리가 인상돼서 지금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텔로 오피스텔로 시세가 몰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23년에도 아마 어떤 또 편견을 또 핑계가 네. 될지 나올지 사실 좀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실거주 만족도와 그리고 투자 편의성이 있다면 절대로 이 주택은 오피스텔이라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확신드려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결국은 사실 이 아파텔 전방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말씀드린 대로 신축 선호도가 여전하다. 네. 뭐 단적으로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갭이 오히려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네네.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거주 만족도. 아파트와 구조가 유사하죠.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 높고 가족 단위 거주가 많다면 절대로 유흥가나 뭐 이런 지역들 이런 단점들이 극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불확실성 시대에는 또한 대출이 용이하고 절세가 가능한 아파텔의 투자 편의성이 훨씬 더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저는 아파텔이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작가님의 쭉 얘기를 들었는데 작가님이 들으면은 야 진짜 아파트보다 아파트가 훨씬 좋구나 내 돈도 적게 들어가고 세금도 여러 가지 빠져나갈 그렇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투자자 분들에게 좀 아파트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아파트 투자 유의사항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아마 네.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세금과 테마형 부동산 그리고 분양시 정도 이 세 가지 때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금은 뭐 이렇게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취득세는 아파트의 4.6% 고정이죠. 고정이지만 2020년 70 대책 이후에는 네. 특정한 사례에서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가 단 한 건이 있습니다. 네네네. 어떤 사례냐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네. 취득한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그 네. 취득세는 8%가 됩니다. 실제 중과를 받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다주택자를 생각을 하신다면 네. 아파트를 먼저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파텔을 매수를 하셔라. 그래야 취득세가 4.6%로 고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양도세는 사실 뭐 크게 세 가지 정도죠. 1가구 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종부세는 아까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를 업무용으로만 내면 네. 사실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내도 합산에서 빠진다라는 부분만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테마형 부동산인데요. 네. 흔히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들 하십니다. 오피스텔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건 어떤가 저런 건 어떤가 할 때 네. 주로 언급되는 게 이 생활형 숙박시설 네. 줄여서 보통 생숙이라고 네. 하죠. 그쵸, 그쵸, 예.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줄여서 도생이라고들 네. 얘기를 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네. 생활형 숙박시설은 시사와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이고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리고 뭐 청약 자격도 까다롭지 않고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전매도 가능하다는 네. 강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실거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거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대체로 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투자 유의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도시형 생활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또 그리고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네.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거꾸로 아파트의 단점인 대출 청약, 세금 부분에서 아파트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도 없을 뿐더러 네. 주차 공간도 아파텔이나 아파트보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 때문에 역시 아파트 대체제가 되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현재는 투자 시기로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 시에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보통 아까 언급해 드렸던 건데 미확정된 교통호재나 개발호재를 분양가에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항상 유의하셔야 되고요. 네네. 결국 분양 미확정 호재가 분양가 반영이 된 것은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대신에 본인이 기준을 갖지 않으면 거기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아파트 만약에 아파트 25평 있고 아파텔 84제곱미터 25평이 있다고 하면은 동일한 평형대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최대 140%를 넘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 미만이다. 그럼 거기는 무조건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니까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보셔도 되는 것이고요. 한번 언급해 드렸던 또 내용인데 한 단지에 아파트와 아파트가 분양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아파트 분양가를 역전하는 경우에는 항상 또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확정된 교통이라는 거는 뭐 계획만 써서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까 좀 언급해 드렸는데 저 제4차 국도 개발 네네. 계획에 포함된 철도만 한정해서 보시는 게 맞고요. 보통 뭐 네. 트램이나 이런 좀 한정적인 교통수단을 네. 가지고 뭐 들어올 예정이다. 특히 예정이란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확정은 예정은 확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예정이란 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일단 오피스텔 사면 안 된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안 팔린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성공하는 아파트 조건을 가지고 매수를 한 것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파트 경우는 많은 걸 따지잖아요. 네. 하지만 아파텔은 따지지 않고 그냥 역에 가깝거나 또는 저렴하다는 이유로 매수를 해놓고 아파트와 똑같이 시세가 오르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아파트를도 선별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어느 곳에나 틈새 시장은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아파텔이라는 틈새 시장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틈새 시장을 찾아서 도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결론적으로 이 무조건 아파트를 사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쉽죠. 참 쉽습니다. 주변에서 네, 다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네. 네. 하지만 아무도 대출 제한이나 아니면 청약 불가 그리고 뭐 원리금 상환이나 비액세권 구축 아파트에 네.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거 있죠. 방음 누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언급해 드렸던 바와 같이 실거주 만족도다. 이 실거주 만족도가 보장되는 곳이라면 거기가 아파트냐 아파텔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뭐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게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을 것 같아요. 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현재 팩트, 뭐 거래량이나 전세가율이나 매매가 상승률이 절대 아파트에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거래량이나 전세가율은 아파트보다 훨씬 안정적인 상황이다. 결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모든 아파트를 오르는 것이 아니고 8가지 조건을 확실하게 선별을 해서 그 조건에 맞는 곳에 부합하는 곳을 선별해서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은 지금도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투자로 계속 임장 다니고 돌아다니고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아, 매일 다니고 있어요? 매일까지 조금 오고요. 네, 네. 매 주말마다는 빠지지 않고 가고 있고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사실 투자 가치가 있을 만한 곳이 잘 보이지는 않는 게 너무 좀 아쉽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